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월간 지저싸움의 15로에 이슬람 국가에서 박해당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순교당한,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이 5,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나이지리아에서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이 5,600명의 90%에 육박하다는 거죠. 나이지리아에서의 기독교인 박해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5,600명에서 90% 정도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을 한 거죠. 이 나이지리아 땅에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농촌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공동체에 이슬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집단 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이런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매를 맞을 일도 없고, 살해당할 일도 없고, 물건을 강탈당할 일도 없어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태도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너무 느슨하게 풀어져 있죠. 그리고 박해당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 놓여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짐을 느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최선 다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거의 무관심한 상태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월간 지저싸움이 10월호 이슬람권,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순교당하는 기독교인들 많은데, 이들을 낸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이지리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년 전부터 이슬람 율법이 도입되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곳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이 나이지리아의 수많은 개종자들이 보호받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자기의 길을 주께 맡기며 주를 의뢰할 때 주께서 그 성도를 돌보시며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나이지리아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뢰하며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박해자들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박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일어나게 하소서. 박해자들을 용서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소서. 나이지리아 교회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인내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나이지리아 북부를 넘어 이제는 전 지역에 폭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농민과 목동 간의 세력 충돌을 넘어 집단 학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농민은 주로 기독교인들이고요, 목동들은 주로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입니다. 목동들이 이 농민들을 살해를 하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살해를 하는 거죠. 이슬람 무장 세력들과 풀라니 목동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저질러 온 학살과 교회 탄압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불에 탈 헛된 것임을 알게 하사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해 온 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나이지리아 무슬림들에게 참 평강의 왕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사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소서. 북부 출신의 강성 무슬림인 대통령과 각주의 주지사들이 심화되는 국내 안보 위기 앞에서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사실 원래 기독교는 핍박을 많이 받죠. 초대 예루살렘 교만 해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스스로도 결단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매를 맞아요. 온몸이 피투성이고 쑤시고 아플 텐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순교적인 신앙을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이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는 것, 그 와중에 감사할 수 있겠죠. 일이 좀 풀리지 않고 꼬이는 것,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죠. 욕 좀 얻어먹고 말 좀 듣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겠죠.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또 박수가 아닌 이 비방을 받을 때 그런 것들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겠죠.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꼬여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감사,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생각보다 많은데, 이것은 절대로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순교적인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하에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고문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죽임당한 우리 선배들이 있잖아요. 6.25 때 이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생명을 잃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주상 전통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